안녕하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49.9kg를 향한 다이어트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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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다 여행까지 10일 남은 다이어트 함께 감상하러 가시죠. 고고.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55.8kg이었어요. 이번에 시작은 55kg대에서 상쾌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끼를 먹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식사는 피자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완전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거고, 두 번째는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운동은요, 버피 테스트 50개를 아침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5,000걸음을 빠르게 걸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빠른 걸음이 효과가 좋아서 가지고 이번에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도 다이어트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제가 친구랑 바다 놀러 가는데 10일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도 허벅지 안쪽이 굉장히 많이 자극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필수. 훌쩍훌쩍 뛰는 동작인데 짚고 슉! 슉! 이렇게 점프까지. 아, 하나! 벌써 넣어. 점심은 감자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료는 감자랑 파프리카, 양파, 게맛살, 치즈, 모짜렐라 치즈랑 그리고 네모 치즈랑 파슬리 가루랑 스파게티 소스. 우선 감자 껍질을 까줍니다. 감자를 엄청 얇게 채 썰어 줄게요. 요 정도 두께? 이 정도 하면은 엄청 바삭바삭하게 밑판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토핑으로 들어갈 양파를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파프리카, 피자의 밑판인 감자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중불에 5분 구워줄게요. 맛살도 찢어서 넣어줄게요. 가루까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5분 동안 중불에 구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5분 뒤에 보자. 개봉박두. 짜잔. 와우, 대박. 와우. 이제 한번 피자를 먹어볼까요? 대박. 오. 와, 감자가 바삭바삭해가지고, 대박.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이 뚜껑에 맺혀 있던 수분이 합쳐져서 바삭바삭한데 눅눅한데 그냥 맛있는. 맛있어, 맛있어. 요번에 피자 메뉴에서는 게맛살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치즈는 뭐 단백질 아주 많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이번 연도에 먹은 음식 중에 최고가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며칠 전에 이 그림을 2시간 동안 색칠을 했는데요. 집에서 마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팔레트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짰어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장식을 할지, 어디에 해볼까나. 여기! 짜잔! 완성! 딴딴, 따라단. 예이. 저녁에는 감자, 삶은 감자로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억지를 벗겨줘. 요거트랑 감자를 층층이 쌓아줄게요. 꿀 한 번. 감자, 요거트. 냉동복숭아랑 딸기. 자,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너무 기대돼. 감자가 맛이 안 나가지고 요거트 생크림빵 먹는 느낌? 감자가 차가우면 진짜 더 맛있거든. 오마이갓. 중간중간에 꿀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맛있는 음식과 좋은 그림까지 함께하니 아주 그냥 금상첨화로구나. 여러분, 저와 함께 격렬하게 달려보아요. 빨리 정리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늘 너무 예뻐요. 와, 예뻐 예뻐. 오늘의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오늘 피자는 밑판을 요 고구마로 만들 건데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호! 칼과 고구마. 이 얍! 얍! 고구마를 5분 동안 중불에 구워주기. 얍! 뿅! 닫고 5분. 오늘의 고구마 피자 너무 기대됩니다.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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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오 마이 갓. 이건 달콤하잖아요. 맛있어. 그리고 여기 크랩 있잖아요. 이 게맛살이 결이 이렇게 찢기면서 아주 그냥 스트링 치즈 같은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어요.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돼. 고구마 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무스처럼 이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냥 환상적인 맛! 오마이갓! 와, 정말 최고! 정말 맛있어! 와우! 대박이에요! 여러분, 저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어요. 셀프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틈새가 이렇게 뻥뻥뻥 뚫려있는 숟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도전! 여기까지? 잘 안 잘리는 것 같아요.
3일 냈습니다. 쉽지 않구만. 완성? 과연? 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굿! 여러분, 저녁 먹기 전에 말도 안 돼요. 저 1년 중에 이 초록 사과가 나오는 계절만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려요. 빨리 내년에도 이 계절이 빨리 이 계절만 왔으면 좋겠어. 이 초록 사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먹은 적이 있어요. 더 먹고 싶은 걸 참았었다니까요. 어떡해. 이제 오늘은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어제랑 똑같이 층층이 겹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과일들을 총총총총총 썰어서 넣을 거예요. 어이? 야. 딸기와 복숭아, 요거트, 고구마. 하나, 둘, 셋. 짜자잔. 이건 제 거고요. 이건 엄마 겁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확실히 어제 감자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생크림 케이크처럼 맛있게 먹어요. 오늘 꿀 더 사야겠다. 한 달 전에 샀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꿀 저만 먹거든요. 제가 한 통을 한 달 만에 비웠네. 케이크를 먹고 싶은 욕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 해소시켜주는 아주 아주 기특한 간식이네요. 0kg도 안 빠졌는데 몸무게가 안 빠진 거지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지, 버피 테스트를 했는데. 난 버피 테스트를 믿습니다. 오늘요 아침부터 찌는구나. 덥다 더워. 하긴 하긴. 피자는요, 오늘 단호박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뿡. 짠. 찹. 짠. 짠, 짠. 짜라란. 짠. 오늘은 단호박 피자예요. 한번 맛있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단호박 피자는 또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 단호박이 고구마랑 감자를 섞은 맛이 나네? 단호박 칼로리 3. 감자 고구마보다 단호박의 칼로리가 훨씬 낮은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맛있어. 와우. 추추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찾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색칠했던 요 그림처럼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바로 놓고 자, 박자. 요 박자로 오늘 한번 노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Hi, my name is Hasso from Korea. Let me know your precious name. Lala, Elab, Noura, Farara, the in from Saudi Arabia. Aya, Musku, Iman, Mariana, Tuna, Sarah, Rita, Dujuman, I'm from Iraq. But it's a Sarah, Mona, Rama, Shatta. Remain, Hana, Hadil, from Algeria. Basmala, Sakuda, Manar, Mira, Fatima, from Egypt. Jasakia, from Indonesia. Yaku, Inhala, from Jordan, Suzuika. Srosutani, from India. Maya, Traya, from Syria. Rima, Samira, from Yemen, Ajaku, from Kazakhstan. Sederara, yeah, Lajan from Palestine, Kusania, Esaela, Nastia from Russia, Tusha from Poland, Noorjaina from Lebanon, Minakushirei from Nepal, Riyamdoa from Morocco, Vienna from America, Richita from Bangladesh, Viola from Misla and Nanaste. Hadil from Tunisia, Barissa from Argentina, Hirari from Cambodia, Asgard from Sudan, Elizabeth Goldetsu, Jasmine Victoria from Mexico, Melanie Anne from Iran, Shailin Abdulaziz from Turkey, Nesrin from Azerbaijan, Antonia from Chile, and Rarissa Rita from Sabrina from Somerit Earth. I love you guys. Thank you. 오늘 요거트는 딴딴 따라던 단호박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단호박, 요거트, 냉동 과일. 짠. 히, 짠. 딸기랑 블루베리. 완성입니다. 요 안에 있는 거를 먹는 게 조금 어렵겠긴 하겠지만 단호박을 안전하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기가 좀 불편하구만. 찾았다. 단호박과 요거트. 그냥 맛있어요. 그런데 고구마보단 덜 맛있다. 요즘에 요거트랑 사랑에 빠졌어. 집에 있는 감자랑 단호박이나 고구마 피자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저렴하고 맛있고. 몇 입 안 남았는데요 먹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다가 뭐 그쳤다가 바람 불었다가 막 이러네요. 이쪽 하늘은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여기는 먹구름 투성이야. 참 신기해. 전 이럴 때가 너무 신기하고 아주 신기해요.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프랑스 팬분과 러시아 팬분께서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로 한마디만 말해달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내일 봐요 이거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아드망, 러시아어로 도자프트라.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네, 오늘이 그 내일입니다. 그럼 함께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잠깐 눈을 감아보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총 0.8kg을 감량했는데요. 이번에도 배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피자는 정말 다양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렇게 또 다양한 재료로 밑판을 까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피자 가게에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세상엔 정말 행복하게 먹을 음식이 많고 다이어트도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무게라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번에 3일 동안 0.8kg을 감량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눈이 팍 떠지고 이렇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프레쉬합니다. 그냥 적당히 소망감이 느껴지고 적당히 밤에 자기 전에 배고프면 장땡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 모두 다이어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이팅 하소! 안녕! I really like your heart up in the sky. 하늘에 피어난 은하수를 더